보시면은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1번 보시면은 우리가 높이가 20cm, 아니 폭이 20cm, 그리고 높이가 30cm인 우리가 직사각형이에요. 이거 문자가 5단데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이가 우리가 300cm인 위팔보는 자유단의 최대 몇 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느냐. 단 허용 부피목력은 우리가 15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뭐야 단면 개수 부피목력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모멘트 맥스멈 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기본적인 공식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모멘트 맥스멈은 시그마 제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재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이렇게 이렇게 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모멘트 맥스멈은 시그마 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식을 풀 때 제일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단위도 중요하죠. 모멘트 맥스멈 값. 그런데 요거는 지금 캔틀레버 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중을 받는 외팔부기 때문에 심 곱하기 거리에서 PL을 하면 되죠. PL. 모멘트 맥스멈 값은 얘는 PL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아니면 보의 섹션이 네모라고 그랬는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6분의 BH 제곱이라는 걸 아시죠? 자, 여기에서 단면 개수는 6분의 BH 제곱이다. 이렇게. 이렇게. 에?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외력 P를 얼마만큼 가하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하중 여기서 P를 구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6L분의 시그마 BH 자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에?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단위를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은 이 정도 알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위를 갖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단위를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푸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응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다른 거를 전부 다 메타로 하게 되면은 얘가 킬로뉴턴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응력을 갖다가 뭘로 해요? 킬로파스칼로 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길이 단위나 이런 걸 전부 다 메타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메가파스칼을 집어넣었으면은 다 미리로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뉴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해서 천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공식은 여기다 표기하지만 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요 문제는 뭐야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도 한 번에 답을 나는 킬로뉴턴으로 한 번에 답을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응력 단위를 킬로파스칼로 한번 놔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 거 푸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15 곱하기 10의 3승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응력이 지금 뭐야 킬로파스칼로 대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치수를 전부 다 메타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메타로다. 자, 그럼 6 곱하기 L을 메타로 대입하면은 300cm는 3m라는 거죠. 3m 이렇게. 그리고 폭하고 높이를 갖다가 메타로 대입해야죠. 메타로다. 어? 자, 그러면은 폭이 20cm니까 0.2m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30cm니까 0.3m 0.3m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답이 몇 킬로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그냥 15로 놓게 되면 나머지를 전부 다 미리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숫자 커지는 대신에 뉴턴이 나오는 마지막에 천을 내놓게 되면 킬로뉴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하고 이 공식이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답이 한 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15kN이 나옵니다. 15kN. 15kN,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끝까지 공식을 갖다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캔틀레비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원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는 단면 개수를 원형 단면이다, 아니면 우리가 32분의
파이D 3승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가 둘 중 안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단면계수가 직사각형이냐 원형이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면계수를 아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라 해서 재력학 제일 중요한 공식이 이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숙달을 시켜서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미지수로 하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단위를 정확히.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를. 자.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기둥의 좌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랬어요. 좌굴. 요거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좌굴인데 좌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좌굴. 좌굴이라고 하는 경우는 영어로 다르게 버클링이라고 했어요. 버클링. 좌굴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란 기둥, 장주, 긴 기둥인 경우 압축력을 받게 되면 탄성완도 내에서 가로방향으로다가 힘이 생기는 거를 좌굴이라고 했어요. 가로방향으로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건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좌굴이라고 하는 경우는 긴 기둥, 이렇게 길이가 긴 이러한 기둥인 경우에 우리가 압축력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좌굴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좌굴하중을 받게 되면 이 압축하중이나 마찬가지인데 길이가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탄성완도 내에서 얘가 가로방향하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가로방향하다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좌굴이라고 했어요. 좌굴 이렇게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일러의 기둥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데 일단은 좌굴이라고 하는 경우는 긴 기둥인 경우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라는 경우 우리가 탄성완도에 의해서 가로방향으로 휘어지는 이러한 경우를 좌굴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좌굴이란 기둥이 압축하중을 받아 길이방향으로 변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길이방향이 아니라 뭐예요? 가로방향이에요. 가로방향. 가로방향으로 생기는 변이를 말하는 거죠. 자, 도심에 압축하중이 작용하는 기둥의 좌굴은 안정성과 관련이 돼 있다. 요거는 이제 2번을 답을 하시면 돼요. 2번을 답을 하신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좌굴에 대한 임계하중은 길이가 긴 기둥일수록 커진다 이렇게 해서 임계하중은 길이가 긴 기둥인 경우 커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가지죠. 임계하중. 자, 그다음에 우리가 편심 압축 하중을 받는 기둥에서는 하중이 커져도 길이 방향 변이만 생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좌굴 가로 방향 우리가 변이가 생긴다 이렇게 요런 경우는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등분포화 중을 받고 있는 단순보와 고정보의 중앙점의 최대 처짐량의 비는 단보의 굽힌강성 계수 이하이는 일정하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균일반포화중을 받는 심플빔 이렇게 자 이런 건 탄성론 쪽 전부 다 외우라 그랬죠. 이렇게 균일반포화중을 받는 이러한 캔틀레어 요거 심플빔 이러한 경우는 W 뉴턴 퍼 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분포화중을 받는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정정보죠. 정정보.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외우라 그랬는데 이러한 경우 탄성완도 내에서 중앙에서의 최대 처짐량 이거 델타 1이라고 하게 되면 중앙에서의 최대 처짐량 얼마라 했어요? 384 이하의 5WL 4승이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습니다. 주는 거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384 이하의 5WL 4승이다. 이렇게 중앙점에서의 최대 처짐량은 384 이하의 5WL 4승. 그다음에 양단 고정보. 양단 고정보를 고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스 앤드 픽스 빔에서 양단 고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단 고정보 이렇게 양단 고정보인 경우에 균일분포화중을 받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W 뉴턴 퍼 미터 이건 부정정보죠. 부정정보.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중앙에서의 또 이렇게 최대 처짐량이 얼마냐 보의 길이가 L인데 이런 거 전부 다 부정정보는 또 전부 다 외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경우에 양단 고정보 자 이러한 경우 중앙점에서 여기에서의 중앙에서의 최대 처짐량은 얼마냐 이러한 경우는 384 이하의 WL 4승이라 그랬어요. 384 이하의 WL 4승이다. 이렇게 384 이하의 WL 4승
요거는 부정정보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전부 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이걸 객관식인 경우 그냥 이건 답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정확히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얘를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균일분파종을 받는 단순보. 양단 고정보는 부정정보. 얘는 정정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얘와 얘의 비.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단순보와 고정보 중앙점의 최전 천량의 비는 이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델타 1 대 델타 2 이렇게 돼 있지. 델타 1 대 델타 2. 델타 1 대 델타 2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또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요. 이런 거 델타 2분의 델타 1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이렇게 써볼까? 여기다. 이렇게. 얘나 얘나 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델타 1, 요거. 384 이하의 5W의 4승. 얘는 이거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서 넘어가니까 WL은 4승이에요. 384 이하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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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니까 뭐야? 1분의 5 이렇게 되죠. 1분의 5는 뭐야? 5대 1이라는 거죠. 5대 1.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코로 하고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그냥 5대 1 이게 나오는 거죠. 5대 1. 5대 1 이렇게. 자, 어차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1분의 5. 5대 1이나 마찬가지 이게. 자, 그래서 델타 1 대 델타 2는 1분의 5 해서 5대 1 이렇게 써서 이거는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2번을 답으로 체크합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주응력에 대한 거예요. 주응력에 대한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주응력. 요거 4번은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데. 주응력이다. 우리가 주응력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프린시펄 스트레스. 프린시펄 스트레스 이렇게 써요. 주응력. 주응력. 주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최대 최소 법설 응력만 작용하고 전단 응력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평면을 우리가 주평면이라고 해서 주평면. 그래서 주평면인 주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주평면으로부터 주응력하게 되면 주평면이라는 것은 최대 최소 법설응력만 작용하고 전달응력은 작용하지 않는 평면을 주평면이라 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주응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최대 최소 법설응력만 작용하는 그러한 응력을 주응력, 어? 최대 최소 법설응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응력에서의 전달응력은 제로라 했어요. 최대 최소 법설응력만 작용한다 했기 때문에 전달응력은 제로다 이렇게 다. 어? 주응력은 전달응력이다. 주응력은 최대 최소 법설응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응력은 최대 최소 법설응력 시그마 맥시멈. 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주응력이다. 두 주응력인 경우에는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공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최대 법설응력이 시그마 x가 되는 거고 이제 조건이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공식을 두 주응력도 유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법설응력이 이럴 때는 시그마 x가 되는 거고 최소 법설응력 시그마에는 미니멈이 얘가 우리가 시그마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조건인 경우는 그러니까 주응력이라는 것은 최대 최소 법설응력만 작용하고 전달응력은 작용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한다. 주응력은 그러니까 전달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전달응력은 주응력 최대 최소 값의 평균치다 이렇게 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말 평균치 이거 맞는 거죠. 일단 평면에 의해서 주응력은 두 개가 존재한다. 평면에 의해서는 최대 법설응력과 최소 법설응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2번이 틀리는 거죠. 주응력은 우리가 전달응력이 제로인 이러한 경우 최대 최소 법설응력을 주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 자, 다음은 5번 문제를 한번 보십니다. 지름이 7mm, 길이가 250mm인 연강 시험편으로 비틀림 시험을 해서 결과 토크가 4.08Nm에서 비틀림 각이 8도로 기록되었다. 이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는 몇 기가파스칼이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자, 5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공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축에서, 축은 너무나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축에서의 비틀림각 세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GIP분의 TL이다 하는 공식을 알죠? GIP분의 TL이다. 이렇게. GIP분의 TL이다. 얘는 라디안이야, 라디안. 라디안이야, 라디안. 이렇게. 그리고 디그리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 다시 말해서 57.3도를 곱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타 디그리는 도로 나오냐, 라디안을 나오냐, 이렇게 허접 개념에서. 세타 디그리는 파이분의 180도 여러분들이 쭉 해서 외운다 그랬어요. 파이분의 180도. 또는 E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P분의 TL. 파이분의 180도는 57.3도죠. 57.3도. 얘는 57.3도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라디안에다 57.3도를 곱해주게 되면 디그리가 된다. 이렇게 디그리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극관성 뭐야 이거 극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는 원형 샤프트인 경우 32분의 파이티 4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G에다가 끝까지 정리를 하는 거야. 얘는 32분의 파이티 4승 원형 샤프트니까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거, 32 곱하기 넘어가니까, 번분수로. 32 곱하기 50.3, 나누기 3.14, 이렇게 하게 되면 584가 나온다고 했죠? 584. 그래서 약 584. GD 4승에 TL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공식 고른 것도 나오니까 등식이 잘 외워들어야 했죠? 584, GD 4승에 티에르다. 이거 얘는 뭐냐? 디그리야, 디그리. 도로 된 거다, 도. 이렇게. 도로다 된 거. 디그리.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구하는 거냐? 여기서 G를 구하는 거예요. G. 이렇게. 요거 전단탄성계수.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서로 역비례니까 G를 여기서 빼보는 거예요. G를. 마지막 파이널 공식에서 G를 한번 빼봤다. 이렇게. 그러면 세타 디그리의 D의 4승. 세타 디그리의 D의 4승이에요. 이렇게. 객관식 문제는 근사적으로 다 나오니까 584 TL 이렇게. 이것도 단위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본인 나름대로 판단해서야죠. 단위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 얘를 지금 뭐라고 표기했어요. 얘를 얘는 기본이 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주로 기가파스칼로 주로 나타낸다 그랬죠. 탄성계수는 전단 탄성계수는 주로 물을 때 거의 기가파스칼로 답을 하는 거야. 그 기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번에 나올 수는 없고 이거를 갖다가 근사적인 메가파스칼 정도로 다 한 다음에 천을 나누면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메타로 다 집어넣고서 나중에 뭐야 10의 9승을 나누면 되죠. 10의 9승을 나누면 막바로 기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공식은 여기다 대입하는데 푸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취향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파스칼이 나올 수도 있고 킬로파스칼이 나올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러한 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다가 그 판단이 서야 돼요.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도 딱딱딱 이 객관식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이러한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대입할 거냐 이런 사람마다 다른 거야. 문제를 풀 때 계산기도 사용 안 하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근접해서 근접한 값을 가지고서 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던 거야. 자기 취향껏 이것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기가파스칼 했죠? 이거 몇 기가파스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메가파스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천을 나누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뉴턴 다 메타로 집어낸 다음에 파스칼로 한 다음에 천천천 이렇게 하고 10의 9승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막연히 풀면 안 되고 이 국가고시는 전부 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숙달을 해야 돼. 무조건 되고 누구나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전개한다고 해도 답을 낼 때 이게 달리니까 그래서 항상 정형화된 식을 갖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 거냐가 자기가 관건이야. 단위를 맞추는 게 계산 문제는. 자,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 한번 그냥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584. 본래는 이제 이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본래는 메타로 해서 대입을 하는 게 이 문제를 보니까는 전부 다 이게 미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를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을 뒤에 사서 계산기 사용 안 하고는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그냥 한번 뭐야 어? 그냥 지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메가파스칼로 한번 나타내봐. 메가파스칼로 그러면 거기에서 4.08 뉴턴입니다. 뉴턴 미리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4.08 곱하기 10에 3승하면 뉴턴 미리가 된 거예요. 뉴턴 미리. 그 다음에 길이도 미리로 해요. 길이. 길이는 얼마 가냐? 250m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타 디그리는 8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직경은 얼마예요? 직경은 7mm에 4승.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답이냐? 이게 답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봐봐요. 이렇게 됐으면 뭐가 나와?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러면 메가파스칼이 나오면 어차피 1000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 유닛 오퍼레이션을 잘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건데 얘에서 1000을 나눠야지 기가파스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1000을 지워버리고, 어? 그러면 요것만 정리하게 되면 뭐예요? 답이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이 그냥 나오는 거지, 기가파스칼이. 어?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적절히 정리를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도 7에 4승이니까 이거 한 번에 할 수 없죠? 그러면 두 개 하면 7, 7이 49. 이렇게. 49에다가 이렇게. 또 7을 곱하고 7을 곱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 더 곱한 다음에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네 개를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트리를 지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는 여기에서 얼마 요거 1000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답은 한 번에 나온다. 요거 넣은 것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약 31기가파스칼 나오죠. 이렇게. 요걸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나는 정리 자기 본인이 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전부 다 메타로 다 집어넣어 갖고서 메타로 집어넣은 다음에 10의 9승, 1000,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어? 끝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풀라는 거 아닙니다. 공식은 이렇게 정리되지만 본인이 다 푸는 사람마다 다 달려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단위를 자신감 있게 끝까지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 문제는. 자.